첫날을 맞이하는 이번 주말, 세미탄파가 지나고 있어 매우 춥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파특보가 확대하는 가운데 금요일보다 아침 기온 더 내려갑니다. 이민년 첫날인 내일 아침 서울 영하 9도의 맹추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오후부터 전국에 구름 많고 일요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도,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눈비 소식 크게 없이 전국의 아침 영하권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돋이 해나미를 대부분 집에서 감상하실 텐데요. 서쪽 지역은 낮은 구름대 영향으로 일부에선 일출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동쪽 지방은 구름이 걷힌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선명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전망이고요. 서울에선 새해 첫 해돋이 시각 오전 7시 47분이 예상됩니다. 솟아오르는 태양과 함께 힘찬 한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주말 날씨였습니다.